겨울이 되자 정원은 피어나는 꽃들로 하루가 다르게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날이 풀리자 해충의 활동도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진딧물이 끼기 시작한 꽃도 보이고요. 예쁜 장미에는 뭔가가 파먹은 상처도 있습니다. 달팽이가 훑고 지나간 알리움은 잎이 너덜너덜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고요. 정원이 작아서 채소라기보다는 관상용으로 키우는 곰치인데요. 이 곰치 잎도 달팽이가 얼마나 안팡치게 갉아먹었는지 모릅니다. 둥글레는 달팽이를 피해서 할수 없이 화분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원의 골칫거리, 특히 달팽이 퇴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북으로 선량한 이웃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책 내용 중에 민달팽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정원 생활자로서 매일 접하게 되는 고민거리라 더 신경 써서 읽게 되더라고요. 날이 더워지면서 특히 텃밭에 자주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달팽이 때문에라도 물은 이른 아침에 줘야 한다고 합니다. 민달팽이는 씁쓸한 점액을 분비해서 미끄러지듯 이동을 하는데요. 특히 야간에 은밀히 움직입니다. 민달팽이가 원활히 움직이려면 습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습기가 있어야 점액의 흔적이 제대로 유지되고 그 흔적 위에서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다고요. 저녁에 물을 주면 결국 이 달팽이의 이동을 도와주는 꼴이 된답니다. 달팽이를 죽이기 위해서 달팽이 퇴치제를 쓰기도 하는데요. 효과 면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이런 살충제는 다른 모든 토양 생명체에게 똑같이 해롭습니다. 좀더 자연 친화적인 약재로 철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약효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쿠마린이라는 방향물질을 지닌 식물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쿠마린은 꽤나 효과적인 독극물로 인간도 대량 흡입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쿠마린을 함유한 대표적 식물로 저자는 선갈키를 들었습니다. 텃밭 가장자리에 빙 둘러 심으면 달팽이를 차단하는 천연 울타리가 된다고요. 하지만 선갈키는 그늘이나 반그늘에서 자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한여름에는 시들기 때문에 달팽이 보호 장벽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하지만 그 정도만 해도 보드라운 새싹이 단단해질 때까지 지켜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단단해진 새싹은 달팽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 외에도 쿠마린을 함유한 식물에는 족도리풀과 향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늘 정원에 이 쿠마린을 함유한 대표주자 선갈키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니 이 선갈키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사실 너무 번져서 뽑아버릴까 말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푸른 잎도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잔잔한 꽃도 좋아 보이고요. 아니, 파란 물망초와는 또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그늘 정원에 지피식물로 추천하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정원을 가졌다면 해마다 적당히 솎아내기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선량한 이웃들이라는 책 소개와 함께 달팽이를 차단하는 천연 울타리 선갈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